아!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. 느긋하게 갑시다. 예. 네. 그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? 능력, 능력으로 싸우는 거. 어쨌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함께하는 TV 디지타 TV 함께하는 기상요리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경기는 테란 대 프로토스전, 프로토스의 테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재영님 안녕하세요. 이티님 진짜 방송 접은 줄 알았어요. 제가 인천 여행 갔다 왔는데, 예. 월요일은 인천에 다 쉬나봐요. 그래서 월요일날 갔는데 차이나타운을 갔는데 다 문 닫았더라고. 막 사람들도 없고. 네. 중국인 밖에 없더라고요. 네, 중국인 밖에. 중국인 관람객분들 제외하고는 다 없더라고. 자, 어쨌든 그렇습니다. 큐브마니아님 안녕하세요. 비온다 문닫자님 안녕하시고, 이티니님 안녕하세요. 저도 오랜만에 방송, 또 오랜만에 하시는 거네요. 이러시네요. 고맙습니다.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내일도 진행하니까, 내일 좀 낮에 또 못할 것 같아요. 네. 내일 낮에 쉬는데 어쨌든 저녁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금요일은 또 죄송한데 금요일도 몰라요. 친구 만나야 돼서 이번 주 바빠. 내가 다음 주는 언제 쉬냐면은 평일에 원주 한번 갔다 오고 하루 딱 쉴 것 같아요 다음 주는. 그래서 이번 주는 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쉬려고 하는데 이번 주만 이번 주만 낼름낼름 할게요.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. 내가 금요일 어떻게 돼 일찍 오면 방송을 하고 늦게 오면은 딸딸이 아예 그 나중에 할게요. 그죠? 자 일단은 배럭 더블 들어 일단 토스전이죠. 예, 배럭 더블을 들어가면서 운영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상대방이 지금 전짐 시리즈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랜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요즘에 진짜 모르는 게 짜증나서 그냥 초반부터 조지자라는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. 나는 그런 판단을 진짜 죽어도 안 내릴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제가 힘든데 중요한 거는 진짜로다가 왔네요. 좋아요. 무서워 죽겠네. 어쨌든 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딸딸이요? 아, 여러분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변태들이냐? 내 방송에 왜 딸딸이가 왜 나와?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. 아 질러 띄우는 거 봐. 아, 여기네용. 왜 대각선으로 왔냐면 사내방이 정체가 좀 늦어가지고. 아 늦은 게 아니었는데 빨랐는데 어쨌든 대각선 같았어. 네, 그렇습니다. 어쨌든 간에 사실 가스를 올렸네요. 그럼 질러찌르기가 좀 세게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. 그 얘기는 한 번만 잘 막으면은 다음에 타격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막자. 그리고 아카데미 짓고 그거 뽑아서 수비를 해봅시다. 아카데미 짓고 가스를 지어서 수비를 해보죠. 길막 아니 미친도 봐. 하나만 잘 막자고. 아싸 너무 잘 막았는데? 리얼? 아카데미 여기다 지어야지. 찡.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지금 테크트리 올렸고 드라군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린의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먼저 찍어주면서 상대방 공격에 대한 수비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에 해야 될 건 엠벨을 지으면서 방업을 눌러서 바이오닉을 들어간다. 크으, 역시 바이오닉이다. 이게 바이오닉 진짜 재밌어요. 이 토스전에 약간 바보같이 불리한 빌드를 들어가는 거긴 한데 그래도 뭔가 재밌어. 메카닉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더라. 서플 지을 필요 없어 지금. 이거 지어지니까 인구수 10 확보. 10. 차라리 공격을 안 오네. 근데 이거 수상하다고 느껴야 되죠. 공격을 안 와? 지금 니가 뭔데? 스캔을 단다? 좋은 생각. 오 드라군이 온다? 이
출발 바보. 자 들어가고요. 투 게이트 앞마당 페이크 치면서 여기 출발 투 게이트를 갔구만 이 친구. 어? 사정거리야? 사정거리네. 좀 아프게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생각을 해줘야 돼. 얘는 왜 들어져 있죠? 방업 눌러요. 방업이 제일 좋습니다.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예상을 했기 때문이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찍었어요.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면은 사정거리가 늘어나잖아. 여러분들의 사정거리도 중요하죠. 중요한 건 이제 마린의 사정거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사정거리도 중요하지만 마린의 사정거리를 통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. 지금 사정거리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드라군이 죽어나가죠. 안녕히 주무세요. 이러면서 우리는 방어까지 기다리면 돼. 방어까지 기다리면서 스팀백 업그레이드 하고 방어까지 기다리면서 최대한 바이오닉 쳐모았다가 한방 빡 치고 나면 사람이 빡 사람이 에 출발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. 아시겠습니까? 알겠어요 출발. 최대한 메딕을 유지를 해줘야 돼. 마나를 좀 채워주고. 사실 지금 트리플 먹나 안 먹나를 보기 위한 움직임이었고요. 그리고 본진도 다 봤죠? 저거 뭐냐 저 사내가 그게 늦어요. 그거 뭐냐 그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자주 안 뽑는 거 그거 뭐냐 옵저버. 옵저버가 늦어요. 지금 사내가 옵저버 늦기 때문에 옵저버가 늦는다라는 거는 제가 이 공격을 하는 걸 사내가 의도를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나갈 때까지 모를 수 있어. 스팀팩 돼서 이제 치고 나가는데 사실 트리플 멀티를 못 지킬 수 있다. 언덕만 장악하면은 상대방이 드라군으로 절대 못 지키거든요. 뭐 리버가 있어야 되고 다크가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사람 절대 못 지킵니다. 그럼 트리플 먹는 거 지금 에바 참치 터지고 사람 자원 낭비되면서 운영상 저한테 굉장히 뒤지게 되는 거죠. 뒤질라고 디지몬 친구들. 어쨌든 간에 상황을 좋게 만들었어. 네, 베럭 더블이라는 좋은 운영을 통해서 사내방과의 격차를 좀 벌려냈고요. 서프를 막히는 게 제일 짜증나더라고. 서프를 막 지어요 그냥. 이게 생산이 바로바로 막 되다 보니까 서프를 막힐 때가 많더라고. 내가 의식을 하고 있는데도 막히더라. 미리 하나씩 지어놓을게요 그럼. 자 이렇게 됐어요. 자 이렇게 됐으면은 사내방과 이런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제 방업이 될 때쯤 나가는 게 제일 좋죠. 그래서 한 부대가 넘는 한 부대 반이 넘는 이 병력들로 나가면은 사내방이 이게 어떻게 막습니까 그죠. 에 사기치지 마 주발로마 백스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? 트롤 하시는데? 이마 입 트롤이요. 아이스크림 감사. 자 이거 쭉 올라가면은 못 막죠 사내방. 메딕 찍어내고요. 여기서 팩토리 하나만 올릴게요. 안녕. 없잖아. 그냥 이거 올라와서 깨다가 이걸 왜 지금 앞마당 쪽으로 안 들어가게요. 메딕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녀 비율을 생각해줄 필요가 있어요. SCV를 펼쳐주고요. 그 와중에 팩토리를 짓고 마린 찍어주면서 부대지정을 새롭게 합니다. 자 이거 하면 이제 산에 서프라이디포가 막히고 생산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. 그리고 그때 요런 식으로다가 병력을 다 묶어내면서 갑니다. 산에만 다크가 있던 리버가 있던 우리는 컨트롤만 잘하면 뚫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됐어. 그러니까 우리는 뚫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. 없어요? 없어요? 부스트까지 좀 끌고 가고 싶었는데 끝나겠네. 1번 억지로 고스트까지 끌고 간다. 2번 끝낸다. 2번 가자. 따라따따따따 후루루루루루루루 드라군 녹아내립니다. 아 질러 다가가지도 못하고요. 결국에 제가 이깁니다. 결국에 제가 이겨요. 보세요 결국에 제가 이깁니다.
제가 방어비 돼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막 넣고 있는데 메딕이 막 그동안에 치료를 해버리니까 사실 드라군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몰라. 근데 저 이 와중에 우리 생산 이 와중에 스펙토리 올릴까? 안 올려도 되고요. 거기서 마인을 찍어주면 되고. 아 자지 아 지지. 이게 바로 슈퍼 바이오닉 전략. 근데 APM 380이라고? 에반데.